자, 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자, 지난 세차의 역사 3편에서는 저희가 요즘에도 알고 있는 대형 브랜드 6곳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시대적 배경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세차의 역사 네 번째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차 용품들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1950년,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들이 고급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벤틀리가 나오거나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유명한 고급차들이요. 그리고 요즘도 그렇지만은 자동차 소재들이 점점 변하면서 그 소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용품들도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세차 용품들도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나무 자동차였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철이 섞였고, 그 다음에는 철로만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기간 동안 뭘로 세차를 했냐면은 일단 씻겨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소금물하고 그냥 주방세제 같은 걸로 닦았다고 해요. 마차 같은 경우에는 좀더 소금물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새알람 영상에서도 보다 보면 프리워시지 뿌려놓고서 햇빛에 방치하지 마세요. 차샴푸 얼룩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헹궈주셔야 돼요. 이런 말을 좀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아무 데서나 세차를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런 독한 주방세제나 소금물 갖다가 세차를 하다 보니 페인트가 붉은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변색이 되거나 얼룩을 남기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사람 손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세차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과거 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세차장까지 개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세정제에 대한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했대요. 즉, 카샴푸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전용 샴푸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그 전문적인 세차장이나 자동 세차장에서는 어떤 거품을 썼을까? 사람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고 그냥 자동차 때만 잘 벗기는 그런 화학물질이 좀 많이 들어간 좀 독한 약품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약품들만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약품들만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화장품을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10년 정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세차를 하다가 이제 세차 전문 세정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모어라고 마프라 같은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브랜드들이 자동차 전용 카샴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에도 사실 좀 독한 약품 뿌리면 바로 변색이 일어나거나 얼룩을 엄청나게 남기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고장 기술력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더 데미지를 많이 입었겠죠.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 먼저 대박 아이템이 하나 나옵니다. 정말 센세이션을 하나 일으켜요.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동차를 세정하는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인체에도 당연히 문제가 없고 페인트층에도 문제가 없으면서 도장면에 스크래치 유발을 하지 않게끔 윤활유까지 살짝 들어간 카샴푸가 이때 나옵니다. 화제가 됐던 이유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 그다음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당시에 힘 있고 돈 있던 부자들만 사용했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에서 카샴푸가 나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전 세계에서 이 카샴푸를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구구라는 회사예요. 소프트구구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유럽에서도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 있었듯이 일본에서도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광택 전용 회사였어요. 근데 이미 유럽하고 미국 제품들이 가구 광택제를 조금 더 빨리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이 좋았겠죠. 그리고 그만큼 비쌌다고 합니다. 뭐 지금의 우리 세차용품도 유럽 거라 미국 게더 비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소프트구구 회장이나 사업 방향이 바뀝니다. 일단 이거를 유럽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근데. 내 차에도 한번 발라보자. 차에도 한번 발라봤더니 그 효과가 괜찮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왁스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 화장품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서구권이나 유럽에서 유행했던 아이템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비싼 거랑 써봐도 자기네 회사 게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케미컬 강국이라고 하나? 그러면서 완전히 자동차 쪽 시장으로 방향을 돌려요, 유럽처럼요. 그리고 일본의 또 다른 기업, 도레이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요즘에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섬유 재질, 그다음 극세사 재질 있잖아요. 이걸 처음 개발하면서 옷에도 사용을 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차를 다한 다음에 물기를 닦아내잖아요. 세차 타월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극세사 섬유를 세차에다가 접목을 시켜요. 이게 일본에서 먼저 최초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카샴푸도 만들었고 타월까지 만들었으니 도장면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었겠죠. 도장면을 잘 관리할 수 있던 이 아이템들이 일본에서 먼저 나오고, 일본에서 이런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나가다 보니 아시아 시장을 개발을 시키고, 그다음 서구권과 유럽 시장까지 산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페인트 산업도 당연히 발전을 했지만은 이때까지는 2단계에 나눠서 도장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판 위에다가 그냥 페인트를 칠하고, 두 번째는 라커 칠을 합니다. 이거는
도장을 마무리하는 약간 마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원료를 썼냐면 당시에 라커는 식물에서 채취한 셀룰로스라는 성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쉽게 나무진에게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서 만든 마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이거를 클리어코트층처럼 사용을 했더라고요. 색감도 좀 보호를 해주고 페인트층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자동 세차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독한 세정제를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왁스들도 점점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비슷한 시기 1969년 미국의 한 화학회사에서 두폰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세차 시장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거 좀 돈 될 것 같아 보이고 이게 앞으로 좀 발전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동차를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하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시장에 없는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미 왁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효모 왁스라고 하죠. 경화되는 왁스. 게다가 카나우바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도 사용해보면은 카나우바 왁스가 지속력이 좀 낮잖아요. 내구성도 좀 약하고요. 광은 좋지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사용하고 있던 카나우바 왁스에서 아이템을 개발해내는 게 아니라 석유에서 그 아이템을 찾아내요.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성분인 폴리에틸렌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케미컬에도 강하고 지속력도 긴 실런트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사실 실런트는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세차 영상에서 많이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왁스 코팅제들 카티바도 마찬가지로 실런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런트 왁스가 이때 1969년도에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실런트는 기존에 나와있던 카나우바 왁스, 수제거으로 만들던 그런 효모 왁스랑은 좀 생산량에서 차이가 많이 났겠죠. 아무래도 실런트류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고 값도 쌌을 것이고 지속력까지 길다 보니 이때부터 세차 시장의 혁명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도요. 미국이 페인트층 위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실런트를 만들었다면 유럽이랑 일본에서는 클리어코트층이 이때쯤 개발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리어코트층은 투명한 코팅층이고 일단은 변색을 막아주고 페인트도 더 오래 지속시켜주면서 내구성도 있고 스크래치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근데 미국 하면 또 자동차 산업에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천조국이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였잖아요. 이때 당시도. 특히 전쟁 물자 중에 미국이 좀 잘하는 게 있죠. 뭐 전투기를 잘 만들죠. 그리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요. 이 기술이 70년대 중반에 자동차 산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 또다시 시작돼요. 신기해. 자, 근데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 건데 미사일이 만약에 여기까지 쭉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높이 날아야 되고 바람의 저항도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 얼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미사일 표면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면은 가다가 막 날 이렇게 휘청휘청 할 거 아니에요. 바람 공기 저항을 받아서라도. 그래서 액션 폴리셔라는 걸 개발해서 미사일의 표면들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이 액션 폴리셔를 미 국방부에다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사이클로사라는 회사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회사로 알고만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쯤 미국도 도장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기술을 자동차 도장면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철판을 매끄럽게 놨으니 당연히 페인트도 일정하게 쫙 잘 발리겠죠. 클리어 코팅 층도 잘 안 차게 될 거고요. 여기서 좀 유추할 수 있지만은 그 자동차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액션 폴리셔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미 뭐 폴리싱 기계 나왔지, 카샴푸 나왔지, 실런트 나왔지, 뭐 컴파운드도 나왔지 거의 다 나왔어요. 하여튼 거의 다 나왔는데 이때 자동차들도 엄청 많은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고 보급화가 잘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세차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세차를 하다 보니 당연히 환경 문제가 따라왔겠죠. 그러면서 VOC라는 환경법이 생기고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세차를 하다 보면 자동차에는 기름도 묻고 그다음 뭐 슬러지도 묻어나오고 또 그 차를 세차하고 나서 특히 세차장 바닥에 보면은 엄청나게 오염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물로 세차하는 것들은 바닥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나 이런 오염물들이 쌓여서 썩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스프레이 타입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유럽이나 서구권 국가들은 산업이 막 발전되던 시기였는데 프레온 가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는 꿈의 물질이라고 좀 불렸긴 했는데 오존층 파괴범의 주범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지목이 됐죠. 많이 언론에서 막 때리면서 이게 이제 사용 규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제가 좀 많이 사랑하고 있는 브랜드가 혁명적인 아이템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마프라 전나 이름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마프라는 스프레이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때 최초의 프레온 가스가 없는 친환경 세차용품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넣은 게 마프라를 좀 칭찬해 주려는 의도는 좀 있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지만은 82년도 때부터 지금 2023년 때까지도 방향성이 과거에나 지금까지나 일정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던 대목이었어요.
이후에 1980년도 후반쯤에 일본에서 이제 독한 세정제나 독한 화학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개발이 됩니다. 이 아이템은 도장면이나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고무몰딩 같은 데서 오염물 제거하기가 쉬웠다고 해요. 이걸 일본의 디테일링 전문가 요시오카 치요시라는 분께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미국에다 갖다 팔아요. 그 이름이 디테일링 클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소비자들한테 많이 판매가 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클레이바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들이 나오고 90년대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계속 시작이 됐죠. 그 뒤로 세차의 역사가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누가 최초고 누가 먼저 만들었고 이게 왜 개발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AI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찾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화장품 만들었죠. 자, 거품이 나는 세정제. 자, 이걸 실내 세정제로 만들 수 있고 벌레 제거제도 만들 수 있고 프리워시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또 요즘 뭐가 있지? 뭐 약산성 카샴푸, 뭐 혹은 뭐 알칼리성 피부 세정제, 뭐 타이어 세정제 이렇게 거품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점점 이제 뭐랄까 응용이 되면서 아이템들이 개발됐고 또 실런트 왁스는 또 나중에는 SiO2 들어가고 그래핀도 요즘에 들어가고 뭐 요즘에 다이아몬드 백금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 점점 응용이 됐잖아요. 아 이래서 파생됐구나 하는 거 생각해보면은 지금 2023년도가 되더라고요. 보다 세차의 역사나 과거 자동차의 역사를 좀 더 잘 알고 계신 분께서 댓글로 그 의견들을 좀 막 공유해주시면 이 영상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세차용품을 기반으로 세차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간 나라들 중 한 나라인 가장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차가 언제 들어왔고 이 시장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저희가 아는 지식 한에서 그 다음 최대한 이 나라에서 정보를 끄집어내서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추가된 정보가 조금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세차 역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